네, 뉴스 키워드 바로 지분 매각입니다. 넷마블이 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카카오뱅크 잔여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할 것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죠. 앞서서 김도원 캐스터가 전해주기도 했는데 오늘 보유했던 이 잔여 물량, 전량을 처분을 했고요. 총 3차례입니다. 넷마블이 총 1조 776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는데 오늘장에서 주가가 또 희비가 엇갈리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현재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1에서 2%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5%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응 방안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넷마블에게 긍정적인 이슈일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네 넷마블이 760만 주 정도 카카오뱅크 잔여 지분을 처분하는데 이게 5천억 규모니까 진짜 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국내에서 웬만한 중소기업 그냥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각 차익도 굉장해요. 이게 세 번에 나눠서 팔았기 때문에 그 총 매각된 금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될 거고 순수 남는 차익만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보다도 이런 투자에서 훨씬 더 성과를 잘 거뒀다. 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죠. 넷마블은 뭐 투자의 기재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뭐 NC소프트, 뭐 코웨이, 하이브, 뭐 손대는 기업 족족 지분 차익을 크게 내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뜻 보면은 게임사가 아니라 거의 뭐 투자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투자에 열을 올리고 돈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돈도 조금 아쉽고 나쁘진 않은데 예. 투자 부분에서의 훨씬 더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번에 그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한 것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 이유만 놓고 보면 재무가 안 좋은가? 네,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재무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유보율도 엄청나게 많고요. 부채 비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은 우상향 중이고요. 영업이익은 정체 중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굳이 이제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스피넥스에 있겠죠. 그래서 스피넥스 인수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으로 보이죠. 그래서 스피넥스는 2.5조 원에 이번에 넷마블 우리 품에 안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피넥스는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죠. 견조한 매출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넷마블의 실적을 좀 받쳐줄 것 같아요. 하지만 규모 자체가 커서 비싸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번 카카오뱅크 매각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넷마블은 좀 많이 답답했어요. 다른 게임주가 갈 때도 거의 못 가고 좀 반등 한라치면은 떨어지고 오늘 보시면은 거의 4~5%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률이 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음봉 전환이 됐네요. 네,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무거운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대할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 개발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NFT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게임들의 경쟁력도 좋아요. 뭐 제2의 나라라든지 뭐 마블 퓨처 레볼루션 견조한 성과를 냈었는데 그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고 하지만 4분기, 내년 1분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경우 사전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이고 요즘에 메타버스나 NFT와 안 엮인 게임주가 없는데 예. 넷마블도 이 부분에서 언급을 안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엔터 사회의 제휴도 꾸준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비싸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가려는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현금 확보를 했을 때 이 돈을 또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주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네, 말씀하신 내용들로 이제 활용이 됐을 때 결국은 신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될 경우가 이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는데 자, 오늘장에서는 조금 미미하단 말이죠. 그래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넷마블 계속해서 좀 신사업과 본사업 같이 봤을 때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걸 원하시면 네. 넷마블을 사시면 절대 안 되겠죠. 네, 다른 뭐 위메이드나 웹전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나는 그 이상까지 목돈을 한번
박아보겠다. 네, 이러신 분들은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선을 그었을 때 지지선이 11만 5천 원인데 11만 5천 원을 웬만해서는 깨지 않죠. 이 가격에서는 계속해서 지지 후 반등인데 현재가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고 이게 PER로 보면은 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PBR로 보면은 넷마블보다 싼 게임사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제 재미없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충분히 12만 원 구간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는 한 13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